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암살자들이 패치가 됐죠? 자, 그 중에 하나인 탈론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랑 5대1을 하고요. 지금 뭐 서버가 안 좋아서 사람들끼리 하긴 좀 힘들어요. 자, 보세요. W가 근데 약간 그 이제 좁아졌어. 짧아졌죠. 옛날에는 좀 넓었죠. 이게 뭐냐, 부채꼴이 넓었는데 지금은 조금 좁아졌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느려졌어요. 자, 됐어요. 잡았어. 방금 이제 체력이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점화도 쓰지 않았는데 잡았죠. 이게 이제 패시브가 챔피언들이나 드래곤, 바론한테 어떤 이 스택이 쌓여요. 3개의 스택이 쌓이는데 이게 스킬을 맞출 때마다 스택이 생깁니다. 이 3스택이 완성이 되고 평타를 때리면은 그 이제 그 스택이 터지면서 출혈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쓰고 평타를 쳐서 스택을 터트려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콤보가 가능해진 거죠. 자, 스택이 터집니다. 탁 터지고 예, 지속 데미지 들어가죠. 자, 점화 놓고 야. 방금 전에 살짝 미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실수 나올 수 있죠. 자, 갑니다. 슛 탕. 이게 W 스킬은 왔다 갔다 맞추면은 스택을 두 번 할 수 있는데 Q 스킬은 Q 스킬도 바뀌었어요. 이게 돌진기로 바뀌었는데 자, 돌진기인데 이게 한 번 때립니다. 탕. 그리고 W 하면서 스택이 완성되죠. 평타. 좀 멀다? 평타 됐어요. 마무리.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그 콤보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택을 터트리려면은 무조건 평타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무리는 꼭 평타 넣어주시고요. 벽넘기로 바뀌었죠? 자, 벽을 넘어 보겠습니다. 슛! 보이십니까? 이게 쿨타임이 2초야. 아니 쿨타임이 2초라서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많죠, 이게, 이것 때문에. 자, 벽을 이렇게 넘어. 그리고 이번에 생긴, 식물. 자, 지려버렸어. 자,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Q스킬이 돌진기가 됐어요. 돌진하면서 때리는 거. 자, 때리고. 자, 붙습니다. 따라 붙어요. 약간 느리다 싶을 때는 벽을 이용해서 붙어요. 와, 깔끔해. 궁극기. 평타, 스택 터지고요. W로 마무리. 깔끔이요. 와, 깔끔이요. 자, 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Q 쓰고 붙어서 W 하고요. 3스택 완성, 평타. 와, 이거는 근데 시비르가 벽을 넘어서 도망치고요. 뭐야? 칼날보리 새끼가 이렇게 많아.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어디까지 쫓아와? 이번에 생긴 엣지 오브 나이트. 하면은 예, 뭔가 이게 보호막이 생기잖아요. 이게 스킬을 한번 막아줘. 야, 뭐야, 왜 안 때려? 스킬을 쓰라고. 아니, 애매하게 왜 그러냐 나한테. 암튼 네, 이렇게 스킬을 한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벤시가 달린 공격템이라 보시면 돼요.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이미 걸린 CC기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방을 하는 거야. 아예 맞지 않게 만드는 거지. 아, 그리고 이거 넘는 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넘는 게 2초 쿨타임이면은 같은 벽을 또 넘을 수 있냐. 같은 벽을 넘는 데에는 150초의 쿨타임이 생겨요. 예, 이게 빨간색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이 선 그어진 벽은 150초 동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엣지 오브 나이트 키고. 뭐야, 끝났어? 뭐지? 아니,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탈론의 어떤 그
어? 정석 보여드립니다. 궁극기 엣지 오브 나이트. 아! 헉! 우와! 벽을 넘어! 아 쿨타임이야! 벽 넘는 게 쿨이야! 헉! 엣지! 이거 그렇죠. 이게 키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엣지 오브 나이트. 그리고 한 번 넘은 벽 쿨타임이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가 이 벽 이게 벽이 쿨타임 걸려 있으면 넘을 수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 항상 참고하시고. 아 그리고 이제 이 궁극기 같은 경우는 이게 데미지가 약간 약해졌어요. 약간이 아니야 좀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유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넘어가죠. 일로와. 자, 엣지 오브 나이트 키고요. 이거 사실상 이제 탈론한테 무조건 필요한 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궁극기가 확실히 좀 약해졌죠? 그래도 진짜 이 큐스킬이 좋아져가지고. 자, 엣지 오브 나이트. 아 이게 캔슬 당하는구나. 맞으면은 맞으면 캔슬 당해서 5초의 쿨타임이 생기네. 자, 다시 갑니다. 오케이, 깔끔이요. 자, 너한테는 내가 다른 거 쓰기도 아까워.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이거 지금 포탑이 다 박살이 나고 있어. 뿅. 들어가. 슛. 이게 Q를 쓰면은 그 즉시 이게 궁극기가 뭐라 그러죠 그거? 이게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퍼지잖아요 궁극기가 딱 키면은. 그럼 이제 Q를 쓰면은 이게 즉시 돌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돌아와. 내가 궁극기를 다시 키지 않더라도 누르지 않아도 이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궁극기를 좀 더 나중에 쓰고 싶었는데 Q를 쓰자마자 이게 궁극기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각도에서 이게 켜질 수가 있다는 거,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생각해놔야죠. 뭐야 몇 마리야 이게? 노답? 뭐야 이거 몇 마리야 이게? 아니 와 노답. 거북이가 왜 이렇게 많아? 이제 그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큐스킬을 이용해서. 근데 큐스킬로 막타를 쳐야 돼. 근데 이제 미니언뿐만 아니라 챔피언뿐만 아니라 미니언한테도 막타가 유효하고요. 미니언 막타 칠 때 Q스킬로 막타를 치면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쿨타임도 50% 줄죠. 그러니까 지금 쿨타임이 5.4초잖아요 이걸로 막타를 치면은 쿨타임이 2.6초? 2.8초 정도 되는거죠. 자 보시면은 줄었죠. 남겨진 너의 사진들 그 속에 살아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 넌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나 없이 하루가 참 길네. 원래 다 이래. 자 간다 일로와. 일로와. 어디까지 가는거야? 일로와. 아니 궁을? 됐어. 됐습니다. 쿼드라 하고 그죠? 어우 됐어. 다 잡았네요. 이게 11가 남긴 했는데 컴퓨터 펜타킵 해봤자 제가 뭐 있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예? 누리겠습니다. 자 펜타킬 일로와. 나한테 달라고 지금.
어 뭐야? 아 다 일어나서 안 되겠네. 아 펜타킬 좀 줘봐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죠. 차례 들어와. 자 더블킬. 자 근데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다 살아났어. 트리플킬. 자 쿼드라 빨리 한 명. 어디 있어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일로 와요. 어. 됐어! 컴퓨터 상대로! 아무튼 탈론 리메이크 지금 서버가 약간 불안정해서 사람들과 할 수는 없었지만은 탈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암살자 패치 영상 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만나 뵙죠.